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좋은 계절에 여러분의 마음도 활짝 열리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실패한 날을 찾아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요한복음 4장을 보게 되는데요. 요한복음 4장은 앞에 있는 요한복음 3장을 조금 기억하면 도움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그 당대의 유대교의 최고봉인 가장 존경받는 랍비이며 바리새인이며 산헤드린 공회원인 가장 성공한 사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수가성 여인은 그 당시에 가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천하게 여김을 받는 그런 꼴짝이 중에 제일 깊은 꼴짝인 그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이 정오 12시에 낮에 찾아가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지요.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사마리아를 통하여야 하겠는지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죠. 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실 때는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땅을 그냥 쑥 통과하지 않고 유대인들은 아무도 이 사마리아 땅은 밟지 않습니다. 혼혈족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갈 때는 예루살렘에서 밑으로 내려와서 여리고에 갔다가 오른쪽 요단강을 건너 베리아를 통해서 쭉 올라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 갈릴리로 들어갔어요. 그게 보통 유대인들의 가는 길목이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예수님이 내가 사마리아를 가야 하겠다 그렇게 하며 사마리아를 가요. 왜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를 만나기 위함인 거죠. 4절에서 6절을 읽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인들의 여기에 6시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하면 6시간을 플러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오 12시 가장 무더운 더운 시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너무 더운 땅이기 때문에 아침과 저녁에 우물가에 와서 물을 길어요. 근데 이 대낮에는 물 길러 아무도 오지 않아요. 그 시간에 지금 한 여자가 오는 것을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자, 7절에서 9절에 읽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으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이 사마리아 이 여인에게 유대인 남자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 굉장히 퉁명스럽게 얘기해요.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 사마리아의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며 툭 쏘았어요. 원래 사마리아는 북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BC 722년경에
아시리아가 공격을 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아시리아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남아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혼혈족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선민사상이 있잖아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인데 저렇게 피가 섞인 이 혼혈족들과 가까이 하면 자기가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절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지도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그 땅을 밟지도 않습니다. 아주 이들을 멸시하고 천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니 이건 시대적 상황으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이지요. 그렇게 툭 쏘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4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가 물 좀 달라 하니까 뭐 유대인이 당신이 왜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하며 툭 쏘니까 예수님이 네가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생수를 달라고 하였을 거다. 여기에 생수는 성령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생수는 성령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말씀해 주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말씀하는 생수가 뭔지 몰라요. 당신은 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도 없고 또 두레박이 있다 한들 이 우물이 깊은데 어찌 생수를 줄 수 있겠습니까? 하며 또 특수하여 정말 이 야곱의 우물은 예수님 그 시대로부터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있어요. 그 우물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있는 세케엠이라는 도시에 그 한가운데 있는데 그 우물의 깊이가 지금 한 50m 정도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좀 더 깊은 대화로 끌고 갑니다. 13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깊이 50m나 되는 우물에 두레방을 내려 물을 퍼 올리는 그 인간의 노력을 해서 얻는 그 물은 금방 먹어도 또다시 갈증을 느끼고 목마르게 되지만 예수님 자신이 주는 생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계속 솟아나는 그런 생수다 말을 했어요. 이렇게 다시라는 다시 목마르니와 할 때 다시라는 단어는 팔린이라는 단어인데 그건 계속 반복해서 그러니까 아무리 반복을 계속해도 또다시 목마르게 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 말씀하는 그 생수가 성령인 것을 모르고 그런 물이 있다면 나에게도 줘가지고 여기에 물 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도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없다 하니까 이 말 못, 말뜻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런 엉뚱한 질문을 했잖아요. 지금 이 여자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생수를 준다 하니까 그 물을 줘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 우물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그 생수는 그
목을 축이는 그런 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그런 물인 줄 알고 그런 물을 지금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참 이상하게 성령 얘기만 하면 못 알아들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성령 얘기만 하면 모르겠다 그래요. 그리고 성령 얘기하면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 이상한데 힘들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성령 얘기하면 그건 얘기하지 말라 그래요. 이 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녀도 이 샘솟는 기쁨이 생기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이 위로부터 들어오는 놀라운 지혜가 생기지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나이가 들어도 들어도 80이 되어도 이 생기는 이 열정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찬양에도 기쁨이 없고 기도에도 뜨거움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오늘 목사님 왜 저렇게 목소리를 높이나 이런 다른 사람들 막 예배 시간에 막 울고 막 그냥 감동이 된다 그러고 막 그런데 자기는 교회 왔는데 울긴커녕 잠만 와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해서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도록 바꿔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면 남들이 모르는 내 속에서부터 샘솟는 기쁨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인생 사는 것이 고통이나 짐이 아니라 기쁨이며 기대며 축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이 기쁨의 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인생 자체가 짐이 아닌 축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가 무엇인지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자 화제를 바꿔요. 너의 남편을 데려오라 이렇게 얘기하죠. 14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왜 갑자기 예수님은 네 남편 데려오라 말합니까? 창피 주려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평범한 유대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대리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보여주기 원한 거죠. 예수님이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하니까 그 사마리아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지요. 그는 정직하게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치유와 회복은 언제나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드러낼 때 치유 회복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대답에 네 남편이 없다 말하는 말이 맞다 하며 그녀의 과거를 말씀하십니다. 너는 남편 다섯이나 있었지만 다 떠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 갈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순간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평범한 유대인 사람이 아니라 선지자인 걸 알았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선지자와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선지자는 좀 달라요.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선지자는 유대인들은 성경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믿거든요. 그러니까 모세 다음에 많은 선지자들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선지자는 모세 한 명뿐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또 다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날 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건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 내가는 예수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 이 너는 모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언젠가 모세 너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난다고 말을 하라.
유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이 자기의 과거를 다 알고 모든 걸 아니까 모세가 얘기한 그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출애굽시킨 선지자. 그러니까 왕 같은 선지자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다 설명해 주는 선지자. 시내산에서 율법을 말해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비록 남 모르는 사연이 있고 남들의 눈을 피해 숨어 사는 여자지만 그래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겨줘서 화제를 받고요.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당신 내가 보니까 선지자인데 어디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같이 읽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남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남편 얘기하지 말고요. 예배 어디서 예배해 드려야 됩니까? 이렇게 하면 화제를 확 바꾸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의 죄가 드러날 것을 알고 화제를 바꾸는 거. 화제 바꾸지 마라. 네 남편 얘기 좀 계속하자. 그러지 않고 그 묻는 이 예배에 대하여 쭉 설명을 해줘요. 뭐 사마리아인들은 자기 코앞에 있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하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거기에 대한 답을 얘기해요. 뭐이 산, 저 산, 여기 저기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영은 성령을 말하고 진리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에는 인푸뉴마, 성령 안에서 예배를, 인트루스,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예배에는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럼 예배는 이거 대학교 강의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이 예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 예배는 지식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해야 돼요. 그게 예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나고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예배 중에 치유와 회복과 감동과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런 말을 들은 사마리아 여자는 이 예수님이 메시아, 자기가 기다리던 그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알게 돼요. 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말이 신명기 18장 18절 말씀을 그대로 이 여자가 하는 거거든요. 사마리아 여자는 그 모세 말고 다른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면 모든 걸 알게 해주는 자가라고 나는 알고 있는데 그분이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이 메시아이며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이런 믿음의 말을 들은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게, 사마리아 여자에게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가 그라 하시니라는 말은 에고 에임이라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독특한 신적 표현이에요. 나는 뭐뭐뭐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뭐 진리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말. 나는 뭐뭐이다. 이거는 하나님만 쓰는 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라. 이 말은 내가 신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깜짝 놀래요.
아마 우리 성경은 그냥 기록했지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얘기했을 때 까무러칠 뻔했을 거예요. 이 여자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내 인생의 왕, 내 인생의 인도자, 나를 다스리고 통치할 왕이신 메시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메시아가 지금 내 눈앞에 있다니. 이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표현하는 단어가 점점 바뀌고 있죠. 처음에는 유대인 남자인 줄 알았어요. 유대인이 왜 나에게 말을 거냐 이렇게 했다가 얘기를 해보니까 당신은 선지자인 것 같다 하다가 이번에는 메시아입니다 하고 점점 예수님이 점점 커져요. 평범한 유대인 남자로 알았는데 이분이 산보다 크신 분이며 지구보다 크신 분이며 우주보다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 앞에 압도당합니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녀는 곧바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주인으로 메시아로 모셨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메시아로 모시자 가지고 왔던 그 물동이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물동이를 던져두고 동대로 뛰어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28절에서 30절 같이 읽죠.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자가 동네에 들어가서 만난 사람은 여자들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에게 라고 나오는데 이 원어는 안드로포이스라는 단어 남성 명사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자신이 들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뛰어가서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며 남자들에게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좀 보십시오 청유형이 아니에요. 와서 보라 명령형을 쓰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 여자의 그 확신에 찬 외침으로 그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알게 됩니다. 39절에서 42절 같이 읽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 알미라 하였더라.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 이게 구주라는 단어는 소테르라는 단어인데 이 물론 메시아로도 번역할 수 있겠지만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로 믿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기적을 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 그들이 예수님이 계속 질문을 하자 예수님 그 질문을 다 답해줘요.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낮은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생기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난 이 사건을 통해 두 가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인생의 실패자를 향해 찾아가십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자는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볼 때는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혼혈족 사마리아인이고 또 여자이고 그 여자 중에서도 결혼을 다섯 번이나 실패한 사람, 지독한 실패자였습니다.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겨우 그냥 잠시 머무르는 사람이에요. 그녀가 다섯 번이나 남편을 바꾸었다라는 것은 많은 것을 암시합니다. 아마 그녀의 나이는 중년을 지나
50쯤 되었으리라 추측이 됩니다. 이 여자의 아름다운 미모는 다 사라졌습니다. 젊음도 사라졌어요. 그리고 힘 있는 기력도 사라졌어요. 그녀는 아마 내 인생의 좋은 시절을 다 지나갔다라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지나간 날 다섯 분이나 결혼한 것을 후회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늘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꿈과 열정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녀에게는 오늘이라는 날은 어제와 똑같은 삶을 살아야 하는 지루한 날일 뿐입니다. 그녀는 동네 사람을 만나는 것을 피하며 숨어 살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도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동네 사람들을 만나서 수다도 떨고 멋도 부리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누구 하나 반겨주는 사람 없고 시원한 물 한 컵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 뜨거운 띠약빛이 비치는 낮 12시에 야곱의 우물가에 와서 50m나 되는 깊은 우물에 두레박을 내려 물을 퍼서 먹어야 하는 외로운 여자였습니다. 그녀에게는 의지할 부모도 없습니다. 사랑스러운 자녀도 없습니다. 담소를 나눌 친구도 없습니다. 그녀는 육체적으로 목마름이라는 갈증이 있었고 또 지나간 인생을 후회하는 한숨이 가득하였습니다. 누가 이 여자에게 꿈과 열정을 주겠습니까? 누가 이 여자에게 따뜻한 관심을 가지겠습니까? 누가 이 여자에게 찾아와서 생수가 수산하게 만들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모든 가족과 친구들이 다 버린 이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님은 일부러 만나기 위하여 사마리아 땅을 가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4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건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성을 통과하는 이유 딱 한 가지, 그것은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지독하게 실패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는 자를 찾아가십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자를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도 실패자이고 외로운 자이고 상처투성인 자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바라봐도 도무지 회복 불가능한 패배자입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떠나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나의 실패를 아십니다. 나의 절망을 아십니다. 나의 후회를 아십니다. 나의 외로움을 아십니다. 나의 공허함을 아십니다. 나의 목마름을 아십니다. 여러분 나이 여기 한 50 정도 되신 분 인생의 목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는 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시고 네가 이 우물에서 얻는 물은 먹어도 먹어도 마셔도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의 우물에서 얻게 되는 물은 먹고도 또다시 먹어야 합니다. 우물에서 얻는 물은 내가 수고로이 노력해서 얻는 거죠. 그 물은 또다시 목마름을 줍니다. 그 물은 먹어도 먹어도 영원히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이 세상의 모든 물은 금방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일찍 좀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꿈을 성취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끝없이 노력을 하다가 인생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실제로 인생은 꿈을 성취하거나 성공을 해도 만족할 수 없음을 알게 되고 충격을 받고 허물을 느끼죠. 위대한 테니스 챔피언 보리스 베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윈블던에서 두 번이나 우승을 했고 첫 번째 우승은 최연소 우승이었다.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졌다. 이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나 팝스타들이 늘 하던 말이다. 그들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너무나 불행하였다. 나도 테니스 챔피언이 되었지만 내 내면엔 평화가 없다. 할리우드와 이탈리아 영화계의 전설적인 여배우였던 소피아 로렌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나는 각종 수상 경력과 결혼 생활 등을 누렸지만 내 삶에는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공허함이 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는 이것을 위해 산다라는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여러분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가 아닌 다른 것은 그 다른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은 그것의 노예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이고 정말 뛰어난 문학가입니다. 그는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1898년에 태어난 사람이며 불과 60년 전 1963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100년 전 사람인데 어찌 판타지인 나니아 연대기를 소설로 썼는지 정말 그는 천재입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많지만 그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만족시키지 못하는 갈망이 내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성적인 설명은 내가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은 주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쾌락으로도 공부로도 성공으로도 여행으로도 그 무엇을 해도 참 만족이 없고 끝없는 갈증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되는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노력으로 내가 우물을 퍼듯이 물을 퍼서 만드는 생수가 아닌 내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즉 공짜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내 인생을 다스리는 왕, 내 인생을 통치하는 왕, 내 인생을 구해주는 메시아로 모십시오. 그러면 샘솟는 기쁨, 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기쁨이 솟아나게 해주고 계속적으로 그분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없지만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믿었다라는 단어는 언제나 영접했다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을 하는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네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다. 라고 말할 때 아,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구원자이구나 하고 믿었습니다. 요한복음 메시지는 계속 되풀이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즉 내 주인으로, 메시아로 믿으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이요. 이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을 모세와 같은 선지자 그리고 메시아로, 구원자로 모시자 더 이상 인생의 목마름이 사라졌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 모시자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생수가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남자를 바꿔도 채워지지 않던 그 공허한 갈증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구세주로 모시자 다시는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숨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자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생수로, 기쁨으로 더 이상 숨어 사는 인생으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뛰어들어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외쳤습니다. 그녀는 아직 이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메시아, 그 메시아로는 몰랐어요. 그래도 이 사마리아 여자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인 줄 믿고
그 메시아를 전하기 위하여 온 동네 뛰어다녔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면 사마리아 여자처럼 뛰어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교인들은 왜 사마리아 여자와 같은 이런 기쁨과 감동이 없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고백이 가짜가 아닐까요? 어쩌면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 물을 모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을 버리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노력으로 물을 모으는 것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모으는 것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사는 것 그 자체가 죄악입니다. 내 노력, 내 애씀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스리는 분으로 모십시오. 나를 가르치는 인도자로 모십시오. 그러면 남들이 모르는 샘솟는 기쁨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다하라 요네코라는 일본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고등학교 시절 어머니가 병으로 죽게 됩니다. 어머니의 과잉 보호로 자란 이 여성은 스스로 절망에 빠져서 목숨을 끊으려고 달려오는 기차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 결과 두 다리가 잘리고 왼팔도 사라지고 오른팔만 남았는데 그것도 손가락 두 개는 사라졌습니다.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병원의 침상에 누워 죽음마저 뜻대로 되지 않아 매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학생이 병원에 와서 전도를 쭉 하다가 이 요네코에게 왔습니다. 이 청년은 한 번이 아니고 계속 찾아와서 요네코에게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요네코는 병상에서 이 복음을 예수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찾아오는 이 청년과 요네코가 사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청년은 요네코에게 청혼을 하였습니다. 요네코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며 망설입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해보자 했습니다. 두 사람 얼마 동안 기도하고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이었습니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어떻게 똑같은 성경 구절을 응답으로 받았는지.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같다 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세인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그런 놀라운 결혼이었죠. 슬하에 두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들 아무도 장애가 없고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됩니다. 이 요네코 여사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충격적입니다.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아니 어떻게 두 다리가 없고 한 팔 없고 손가락 두 개 또 오른쪽에 있는 손가락 두 개 잘린 이런 몸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양손 양발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인생 사는 것이 고통스럽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여자와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 여자는 육체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 여자 안에 영혼이 샘솟는 생수가 솟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지독한 실패자인 수가성 여자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든지 죽어가는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능수이십니다.
예수님은 실패자를 향해 비난하기보다 찾아가서 성령 주시고 생수 주시고 열정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남들의 눈을 피해 숨어 사는 자를 들어쓰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과거의 실수를 바라보며 후회하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길 원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를 묵상하는 자는 불행하다. 불행의 원인은 늘 나 자신에게 있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애써 물을 쏟아 붓느라 인생 다 낭비하지 마시고 샘솟는 기쁨을 주시는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목마르지 않는 인생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 이번 주일날 아침에 이렇게 그냥 샘솟는 기쁨, 온 동네 뛰어다니며 예수를 전하는 이 기쁨을 말씀을 잘 전해서 우리 기쁨의 교인들은 모두가 그렇게 펑펑 뛰어다니는 이 기쁨 넘치는 이런 인생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 단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 말은 하지만 너무 작은 주인을 모신 것 아닌가요? 우리 예수님은 산보다 크시고 지구보다 크시고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샘솟는 기쁨 솟아나게 되기 바랍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십시오. 우리는 초라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이 배에서, 어떤 분은 이 배가 저 또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로 생각하면 이 배, 우리 배꼽 있는 이 배, 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한 컵의 물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 강은 한 민족을 살리는 거죠. 여러분이 생수의 강이 터지면 여러분의 가족 살리고 여러분 친구 살리고 여러분 동네 살리고 우리 교회 살리고 이 민족 살리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악수합시다. 당신에게는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양하죠.